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TV 참피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가져온 건 이겁니다. 짠! 멕시칸 닭강정입니다. 자, 오랜만에 닭 리뷰하는데요. 이 제품이 SNS에서 그렇게 핫하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일단은 멕시칸 치킨 한 30년 된 치킨집이에요. 굉장히 오래된 치킨집인데 왜 핫한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할인 딱 쓰는 집인데 제가 알기로 닭강정은 국내산 닭은 아니거든요. 일단은 내용물 한번 볼게요. 오. 야, 일단은 인기 이유가 있었네요. 양이 아주 많다. 맛있네. 와.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와, 이런 맛이구나. 튀김옷이 눅눅한 게 아니라 바삭바삭하고요. 여기 물엿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갖고 살짝 매콤하면서 달달합니다. 우리가 원래 먹던 닭강정의 그런 느낌에 약간 더 끈적끈적한 이 소스 느낌이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. 맛있네요. 땅콩 입자가 좀 두툼하게 들어가서 씹을 때마다 땅콩 향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서 맥주 안주로도 굉장히 좋겠어요. 소주 안주도. 많이 달아요. 단 거 좋아하시는 어른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지만 아이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정말 정말 30년 전에 닭강정이 있었다면 이런 맛일까요? 오래된 전통 있는 옛날스러운 그런 닭강정의 맛입니다. 맛의 기교를 안 부렸다 그래야 될까요? 18,000원에 푸짐하게 주면서 요 깔끔한 요 닭강정의 맛이 우리 요즘에 SNS 세대 분들에게 어필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맛있습니다. 간혹씩 씹히는 이 땅콩 먹다 보니까 너무 달아가지고 저는 많이는 못 먹겠습니다. 근데 요만큼 먹을 동안은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무 좀 먹어야 되겠다. 자, 오늘은 멕시칸 닭강정 먹어봤는데요. 왜 핫한지 알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양이 엄청 많아요. 혼자서 먹기 굉장히 힘들 만큼 양이 많고 맛은 굉장히 달면서 살짝 매콤한 그냥 옛날스러운 양념이다. 아주아주 예스러운 요 멕시칸 치킨 맛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애주가TV 참피디였고요. 앞으로도 핫한 제품이나 좋은 제품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